이쪽에서 바로 카운트다운은 진짜 저희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저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서 저희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 악 좀 질러봐. 악. 악. 아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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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게 해봐. 악. 해. 나 그 자리로 나만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높게 빼인 상처들이 깊어 몰래 생긴 작품은 더 짙어 이렇게 은혁이 말할 때부터 힘이 없어 지금. 아니 어제 또 아영에서 또 말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역시 또 제로라는 곡을 이제 동해가 타이틀곡을 만들게 됐는데 동해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딱 들려줬을 때 사실 아 이거 됐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동해한테도 이거 너무 좋다. 저는 사실 이제 곡은 좀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동해가 어쨌든 내 마음도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동해가 생각하는 거 거의 뭐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어떤 이 크리에이티브의 그거를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갔죠. 흔적들이 있는 곳으로 흔적을 못 찾고 있잖아 지금. 아 날씨 너무 좋은데. 야 나가자 놀자. 가자 라디오나 가자 빨리. 음악 만들 때 그 코드 자체가 저는 좀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연기하시는 분들도 작품을 선택을 할 때 이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느와르, 멜로, 정적인 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D&E 같은 곡도 저는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나만큼의 정적인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둘의 좀 케미, 좀 스트릿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제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댄스곡이지만 감성적인 부분의 코드를 터치를 또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제로 같은 부분은 힙합이 섞인 팝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장르이기도 하면서도 이거를 나중에 뭐 밴드 버전이나 아예 좀 슬픈 버전으로 바꿔도 콘서트나 이런 데서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없인 나는 없인 난 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받을게요. 이거 완전 잘했는데? 아니 없인 나는 zero 거기. 아 거기를? 없인 나는 선취한다고? 아니 거기 밑에 줄만 다 다시 하게 그냥. 동해의 음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렇게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걸 별로 이렇게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듣는 것과 또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공존하면서 사실 이 정도에서 이제 리듬이 깨지는 건 괜찮지만 느낌이 이제 뭐 안 산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실 집요하게 몇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분위기를 좀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까다롭게. 어? 탈색한 거야? 조금 한 거야? 아니, 탈색 약 이만큼 섞어가지고. 그래. 아니야 염색으로만 한번 해봤는데 아예 안 티가 안 나서. 안 나오지. 이번에도 역시나 은혁이랑 진짜 멋있게 한번 춤춰보자. 진짜 퍼포먼스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퍼포먼스는 온전히 이제 너한테 다 줄게. 너가 하자는 대로 그리고 너가 생각한 대로 난 따라가기만 할게. 둘이서 멋있게 한번 무대 한번 서보자. 아 마지막 거 찾았어. 네 춤을 췄어. 아 열심히. 아 하다가
없이 나는 zero. 셋, 넷, zero. 디엔이 같은 경우는 뭔가 퍼포먼스에 뭔가 욕심을 내고 싶어가지고 처음 맡길 때부터 그 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일단은 가감 없이 그냥 빡세도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무가 진짜로 빡세게 만들어져서 나왔고 그래서 딱 처음 받았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름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 근데 동해가 지금 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 둘 다 상태가 저는 여기 또 목이 안 좋고 그냥 약간 열정으로 내일 돼봐야 할 것 같아. 아 하루하루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해가지고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인조 일대 가장 빛날 수 있는 안무나 구성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이었을 때 분명 단점도 있거든요. 무대를 만들면서 그런 거는 최대한 빼려고 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인조의 장점과 D&E 분들의 장점을 위주로. 예. 안무적으로는 일단은 개인 파트마다 댄서분들이 되게 구성적으로 이 D&E 분들을 좀 많이 받쳐주는 그런 구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개개인 파트마다 뭔가 더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구성을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생각하고 있다가 혼자 왜 이거 하고 있냐. 아니 내가 거기 계속 틀리지 말아야지. 네, 컷! 컷! 네,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콘서트를 보시고 나서는 무릎 조심해라. 아, 이제 콘서트 막 뛰어다니고 그 예전에 안무할 때 막 그 갈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막 무릎 막 찢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에 타격이 이제 왔네.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 진짜로 이 무릎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은 지나온 16년간 정말 많은 퍼포먼스로 이게 진짜로 고장이 조금씩 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로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순간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얘기를 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나아진다면 얘기하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주지는 않고 몸이 근데 여기서 안 하기에는 너무 이제 담기는 게 많이 없으면 아쉬울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운영이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앨범이다 보니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또 운영이가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니 양윤명아도 그분들도 지금까지 활동했으면 우리 나이대야. 우리보다 한 살 어려.
87이야? 어. 와. 우리 오늘은 약간 터보. 바라바라바빠빠. 바라바라바.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이가 이제 이거는 뭐 순리잖아요. 이제 뭐 자연의 어떤 순리잖아요. 우리가 뭐 당연히 열정은 있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게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진짜 너무 사실 너무 슬프거든요. 정말 그거를 그 표현은 뭐 많이 안 하지만 동해가 그렇게 무릎이 안 좋고 본인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것들 퍼포먼스들 그런 것들을 더 못 보여주고 본인 때문에 할 걸 못하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어떤 실망감 그런 마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조금 동해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도 아플 때가 있었고 나도 뭐 솔로 준비하면서 또 목디스크가 있었던 게 갑자기 확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기도 했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뭔가 무리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 퍼포먼스를 그만큼 힘을 빼게 되거나 못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순간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음악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음악을 우리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좀 진짜 잘 만들어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번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정쩡. 귀엽다. 사랑하는 네, 엘프 여러분들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엘프분들 많이 많이 못 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주년 유닛이 10주년을 오기까지 굉장히 그런 게 쉽지가 않는데 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만큼 이번엔 여러분께 정말 다 보답해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무대 그리고 저희 컴백 모습을 보셨을 때 서운했고 또 기다리셨고 만나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다 눈처럼 녹듯 그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빨리 정말 제가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콘서트 하고 싶고 여러분께 우리가 준비한 것들 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고
얼굴 보고 눈 보고 이렇게 뭔가 교감하고 싶고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정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정말 잘했어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어디가 아프든 저희가 힘들든 잠을 못 자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칭찬받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 만들어내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이번 활동 열심히 하고 다음 또 DNA의 새로운 모습들도 저희도 많이 연구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